안녕하세요. 네, 오늘 커피 농장 강순우 커피 체험 농장 왔습니다. 네, 아무튼 날씨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장까지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먼저 환영하고 또 우리 그동안 만났던 우리 회장님들 한 대여섯 분 정도는 날씨 있고 같이 활동했던 우리 회원들인데 회장님들이시고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고요. 새로 만나신 분 혹시 저 처음 보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 그래요? 처음 오신 분만 커피나무 한 그릇씩 오늘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두 번째 오신 분도 드려야죠? 두 번째 온 사람은 두 개 줘야지. 아, 이 커피나무는 벤자민처럼 공기정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거실 창 쪽에만 놓으면 잘 큽니다. 겨울에도 무럭무럭 자라고요. 새순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건 아열대 나무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나무 커피 농장은 큰 나무들을 다 베었어요. 두 나무만 남겨놓고 다 베었는데 원래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34도가 넘으면 꽃이 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내년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다 베고 작은 나무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르니까 또 새순이 올라오는데 뿌리는 왕성한데 순이 영양분을 빨리 못하면 뿌리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삽으로 삽을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늘어지지 않게 3분의 2 정도를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새순이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회춘하는 식으로 1년만 크면은 1m 이상이 커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열려요. 커피가. 그래서 그 시험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시험 해본 결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를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농장은 원래는 버섯 농장입니다. 커피 심은 곳도. 예. 그리고, 버섯 농장에다가 이름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깨고, 콘크리트 드러내고, 커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좀, 미친 줄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다 성공했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진흥청에서나 기술원에서, 센터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오늘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사람 머리가 짧죠? 저희 집사람인데요. 이따가 체험을 이제 직접 지도를 해 주실 판인데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 맨발 걷기 형토 그걸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녀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추우면 또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발을 씻을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농장에다가 그 사이사이 돌아가면서 황토를, 좋은 황토를 구해다가 황토 한 차에 운반비까지 500만원 먹혔어요. 아까 제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럽게 그래서 내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됐죠. 그래서
제가 걸스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1년이 지났는데 일단은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니까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받고 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환자라는 생각은 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건강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골고루 오늘 적게 그리지 마시고 오늘 좀 더 풀 위치에서 둥글게 크게 계속 우리가 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서 옛날에 계속 쓰지. 예, 그거 똑같아요. 원리는 같습니다. 해외 나갔을 때는 프라이팬에다가 네, 가만히 되잖아.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고 있네. 빙글빙글 좀 더 크게 해봐. 아, 여기 시켰으면 거기다. 근데, 와, 그 새카매졌다, 그치? 낮게 해, 낮게. 여기는 얘기해도 안 들어. 안 들어, 집이라서. 안 돼. 안 들어. 왜? 이 불을 이기면 되지. 여긴 메시지 소리가 났다. 나. 이거는 더 이그럭스나 그런 게 맞어. 반대고 있어. 저 부르냐? 예, 예. 아, 잘 묶으셨네. 네? 발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돼야 돼. 그거 자를 때잖아. 맞아. 그래야 향이 좋아. 엄청 잘 된 거예요. 새카마도. 아, 그 정도가 이제 이것은 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아, 저게 제일 난 것 같아. 근데 맛은 약간 다르지만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왜 커피를 이렇게 많이 이거 뜨거운 거를 지금 이거 식히는 거예요? 다 넣는 줄 알았지. 이게 이제 두 잔을 드실 수 있는데 충분하게 드실 거예요. 두 명 1인분이니까는 2명 1인분이니까 먹어야지. 네, 저는 이제 네, 됐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너무 떨어져도 얘가 빨리 겉에만 마르게 돼 있어요. 한 봐드릴게요. 위치에서 정확하게 굴려주세요. 자, 우리가 안에서부터 더 커피를 완전 적셔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스톱. 스톱한 다음에 자, 우리가 30분간 뜸을 들일 거예요. 뜸을 들이면 커피가 신선하기 때문에 가운데서부터 부풀어 오를 겁니다. 얘가 신선한 커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부풀어 이제 얘가 그냥 커피가 물을 먹고 그래서 얘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건 다음으로 들어가죠. 30초 후에 다시 우리가 안에서부터 원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한 70분 정도만 가지 이거 녹음을 너무 많이 내렸어요. 사야지. 자, 우리 커피는 일로 사야지. 그 장거리 나중에 혹시라도 또 가족끼리 놀러 올 때. 자, 이제 물가에 왔습니다. 너무 쉬운 사람 못 찾아서. 김 회장.
생각이 또 달라. 네, 직접 내린 커피 한 잔 하고, 네, 또 황토 길을 맨발로 걸어보겠습니다. 좌우로 커피 나무가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멋있어요.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커피 농장에 황토를 해놓으니까는요,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해놓으신 모습들이 참 멋져요. 시원하다. 맨발 걷기 그러다가 하니까는 야, 정말 좋다. 황토가 부들부들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언제요? 홍보리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들어갈 효과가 있는 거야. 어이 차고. 그 모내기 하세요? 모내기 하시는 모습들이요, 다들.